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스타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던 메이크업이에요. 그때 블로그 리뷰를 찍으면서 했던 메이크업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제품들을 자유롭게 바꿔서 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베이스 전에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 크림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조금 꾸덕한 밤과 같은 제형이에요. 개인적으로 유분감이 강한 번들거리는 제형을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꾸덕하게 발리면서도 유분감이 강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적당량을 발라주어 들뜨지 않는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소량을 사용해서 모공과 요철 그리고 주름이 많은 부위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저는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편이라 이마는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스펀지에 뾰족한 부분에 묻혀서 눈 밑에 발라주어 다크서클을 커버해줍니다. 이 컨실러는 제가 사용해본 팟 컨실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색상이 조금 노란 편이라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에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 전에 픽서를 사용해줄게요. 베이스 전에 픽서를 뿌려주면 피부와 베이스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베이스로 쿠션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안에 들어있는 쿠션 스펀지가 독특하더라고요. 묽지 않은 제형이라 두껍게 발릴 거라 생각했었는데 바를 때 생각보다 느낌이 가볍고 쿨링감이 있었어요. 지속력을 위해 퍼프에 픽서를 뿌려준 뒤 얼굴 외곽을 제외한 전체에 꼼꼼하게 펴발라줍니다. 굴곡진 코옆이나 모공과 주름이 많은 코옆과 눈 밑은 꾹꾹 눌러주듯 발라줍니다. 목도 톤을 맞춰주세요. 스틱 컨실러를 사용해 가볍게 커버를 해줄게요.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가볍게 찍어준 뒤 손가락으로 두드려 펴발라주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해 베이스를 고정시켜줄게요. 크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얼굴 중앙 위주와 외곽을 쓸어주어 불필요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눈썹과 눈 전체의 유분기를 꼼꼼히 잡아주어야 눈화장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어요. 다음 눈썹을 그려줄게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 눈썹결을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 붉은기가 없는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눈썹을 그려줍니다. 진하지 않게 눈썹 전체를 채워주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눈썹 앞쪽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회색 컬러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서 눈썹 밑쪽 위주로 무게감을 주어 안정감 있는 눈썹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브러쉬로 빗어주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쉐딩 단계예요. 먼저 밝은 웜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 코 쉐딩을 해줄게요. 이 제품은 붉은기나 노란기가 없어서 코처럼 얼굴 중앙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눈썹 앞쪽부터 콧대까지 음영을 조절해주면서 코 모양을 잡아줍니다. 다음 좀 더 진한 컬러들을 사용해 얼굴 외곽에 쉐딩을 해줍니다. 밝은 세 가지 컬러를 믹스해 볼과 헤어라인, 광대 등 얼굴 외곽 전체에 쉐딩을 자연스럽게 해준 뒤 가장 진한 컬러로 턱 밑에 진한 쉐딩을 해주어 얼굴 외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눈화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섀도우를 해주기 전에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을 컬링해줍니다. 속눈썹을 붙여줄 거라 너무 강하지 않게 컬링해주세요. 그리고 부분 뷰러를 사용해 앞쪽과 언더 속눈썹을 찝어줍니다.
다음 섀도우 단계예요. 먼저 펄감이 거의 없는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늘 사용하는 베이스 컬러죠. 큰 브러쉬를 사용해 눈두덩이와 눈 앞쪽, 그리고 눈 밑을 가볍게 쓸어주어 자연스럽게 밝혀줍니다. 다음 밝은 피치코라 컬러를 사용해 눈 전체에 색감을 줄게요. 펄감이 없는 화이트가 많이 섞인 아주 밝은 피치코라 컬러예요. 넓고 부슬부슬한 브러쉬를 사용해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 전체에 은은한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펄감이 없는 좀 더 진하고 오렌지빛이 강한 컬러를 사용해 색감을 더해주면서 음영감을 만들어줄게요. 눈 뒤쪽 위주로 사용해주면서 앞서 사용한 섀도우에 음영감을 더해주듯 발라줍니다. 경계가 지지 않도록 열심히 블렌딩해주세요. 피치코라 컬러에 골드펄이 섞인 반짝이는 펄 섀도우를 사용해 눈 전체에 반짝임을 만들어줄게요. 눈두덩이에는 중앙을 가장 진하게 발라주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고, 언더는 가장 앞쪽과 뒤쪽을 제외한 중앙 위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펄감이 굉장히 화려한 화이트 컬러의 스틱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 속에서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언더 앞쪽과 눈 앞머리에 쓱쓱 쓸어준 뒤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어 밝고 반짝이는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살짝 붉은빛을 감도는 로즈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려주어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줄게요. 속눈썹을 꼼꼼히 채워준 뒤 라인을 정리해주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볼드해지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눈꼬리는 살짝 내려서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밝고 핑크빛을 감도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앞트임 라인과 언더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밝은 컬러를 사용해 라인을 그려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핑크펄이 섞인 붉은빛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언더 뒤쪽에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더해줍니다. 다음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뒤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볼드한 느낌의 속눈썹이지만 살짝 브라운빛이 느껴지는 컬러라서 은근히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본인의 속눈썹 바로 위에 꼼꼼히 붙여줍니다.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펜라이너를 사용해 하얗게 보이는 접착제 부분을 채워주어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본인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함께 뷰러로 찝어준 뒤 아이라인과 속눈썹의 색감에 맞춰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줍니다. 뿌리 위주로 발라주어 인조 속눈썹과 자연스럽게 이어준 뒤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주어 강조해줍니다. 좀 더 반짝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은은한 골드빛이 감도는 화이트 골드 컬러를 언더 앞쪽에서 중앙까지 얹어주어 펄감을 더해주면 피치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매력적인 반짝이는 눈화장이 완성됩니다. 다음 블러셔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도 인스타 사진 속에서 사용했던 제품인데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펄감이 전혀 없는 진한 피치 컬러인데 색감이 정말 예뻐서 매장에서 바로 집어왔던 제품이에요. 크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얇게 차곡차곡 쌓아주듯 발라주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색감을 더해줍니다. 귀여운 느낌을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앞쪽 위주로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단계예요. 광채보다는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위해서 펄 입자가 곱고 뽀얀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줄게요. 광대나 눈썹 쪽 등의 외곽은 제외하고 콧대와 입술 산, 턱 끝의 얼굴 중앙 쪽만 발라주어 입체감을 강조해 줍니다. 이제 립 메이크업 단계예요. 진한 코랄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해 입술 전체에 색감을 더해줄게요. 이 컬러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정석적인 느낌의 코랄 컬러인데 데일리로 바르기 정말 좋은 촉촉한 제형의 코랄 컬러예요. 입술 안쪽 위주로 발라주어 음파음파를 해줍니다. 입술 외곽을 제외한 입술 전체의 색감을 퍼트려준 뒤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그리고 진한 레드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게요. 보송한 제형의 진한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입술 안쪽에만 살짝 발라주어 오렌지빛을 더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면 립 메이크업까지 완성이에요. 메이크업의 완성은 렌즈죠. 그린 컬러의 3컬러 렌즈까지 착용해주면 반짝반짝한 느낌이 매력적인 트윙클 피치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눈화장과 치크 그리고 입술까지 전체적으로 진한 피치 코랄 컬러를 사용해줘서 여리여리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드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예쁘게 피어나세요.